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 지수, 자존감까지 올려준 서준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중국의 운명.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은 대국으로 성장한다고 하죠? 그런데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중국이 지금 사자의 코털 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배고픈 사자가 있는데 옆에 가서 코털을 뽑거나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자한테 잡아먹히죠? 그 전에 일본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뭐냐면 2차 대전 시 진주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코털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탁 맞고서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미국이 첨단 그 전투기인 F-16, F-15, 요거를 중국 짱꼴라 놈들이 요거를 해킹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뭐를 만들었냐면 J-31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똑같이 뺏겼습니다. 이게 미국 록히드 마트사에서 F-15를 설계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프로젝트를 따고 기획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근 10년 이상을 1500조 달러 이상을 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요? 이 중국은 날로 냉큼 먹었죠? 그냥 멈췄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어때요? 화가 나죠? 응? 자기는 10년 동안 1500조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구는 어때요? 해킹해서 하루아침에 날로 먹습니다. 이게 산업 스파이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의 코털을 건드려버리니까 미국이 어때요? 지금 무역 전쟁을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치르면은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치르면은 여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한반도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가 어때요?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양쪽이 다 큰 손해를 보지만은 왜 미국이 이 무역전쟁을 하냐면 자기는 안보 문제가 걸렸잖아요. 이건 안보잖아요. 안보.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무역전쟁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갖고 채권을 미국이 빚을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던져버리면 어때요? 일시적으로는 중국이 달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를 많이 확보하면 중국 내에서 달러값이 어때요? 내려가죠? 내려가면 다시 미국으로 달러가 갑니다. 왜? 사람들은 어떤 이윤 추구를 하려고 하잖아요. 달러가 많으면 어때요? 미국은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이 달러를 어디다 갖다 쓰면 돼요? 미국에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오겠지만은 하지만 무역전쟁하면 두 뭐 곰과 사자 간에 싸우면은 세계가 난리 납니다. 거기서 우리 요 가운데 껴있는 우리 한반도는 잘못하면은 어때요? 크게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큰 위기가 오면은 그건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역사가 많아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 때 일어났죠? 그처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큰 무역전쟁에 눌리면은 우리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어느 이길 쪽으로 붙는다면은 어때요? 나중에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만약에 어느 상대에서 내 편, 네 편 해갖고 연합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연합에 같이 합류했던 이런 국가들은 지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합에 이기는 쪽에 합류한 국가는 어때요? 나중에 그런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고 기회를 크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저는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한 분들도 국제 헤게모니 관계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사자의 코털을 건들면 결국은 원자폭탄 두 방을 맞고서 어때요? 항복했잖아요. 일본이. 그것처럼 지금 미국이 무역전쟁하는 것은 2차 대전보다 더 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소련에서 독립한 이쪽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렇게 탄자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쪽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투르크계입니다. 투르크계. 투르크계는 여기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 어디 있어요? 신장 이구르족. 여기가 투르크계입니다. 그럼 신장 이구르하고 이 터키하고 아니 티베트하고 독립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무슨 공정이에요? 서남 공정을 하잖아요. 서남 공정. 여기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라는 서남 공정을 합니다. 그래서 티벳과 신장 이구르족까지 전부 중국의 역사로 흡수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때요? 이쪽에 이거는 동북공정이라고 하죠? 우리랑 관계 있습니다. 이 동북공정은 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 밑으로 들어왔다. 이래서 동북공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한꺼번에 뭐 말아먹는다고 금방 되나요? 짱꼴라가 뭐 니네 역사는 우리 거다. 한글도 내 거고 아리랑도 내 거다. 그래서 내 거가 됐습니까? 아리랑도 한글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때요? 이 카자흐스탄을 카자흐스탄 여기 카스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카스페를 러시아가 지금 바다로 해갖고 이렇게 공해가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이 어때요? 투르크계를 모여놓고 야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짠물이 나는 어때 호수다. 이러니까 호수가 되면 어때요? 공해가 없지 않습니까? 다 나눠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요 둘레에 있는 투르크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뭐 이란 북쪽도 투르크계가 하고 있어요. 터키 이런 데가 전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같이 뭉치면은 러시아가 입지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탄자 들어간 데하고 여기 인도도 어때요? 인도도 우리의 형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탄자 들어간 데도 우리 단군의 후예입니다.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면은 우리 단군의 후예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신장 이구르족 여기는 어때요? 터키계지 않습니까? 그럼 돌궐이잖아요. 요런 데를 지금 미국이 어때요? 뒤로 도와주는 겁니다. 뒤로.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보면은 미국의 항공 화물 기지가 있어요. 항공 기지가 아닌데. 우린 항공 화물 기지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이 카자흐스탄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그 미국의 그 항공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지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기가 만약에 많이 들어간다면 미국이 어때요? 전투력이 여기 들어가게 되잖아요.
전투기 기지가 아니고 항공물 기지인데 어때요? 그래도 그 기지가 여기 카자흐스탄에 그 저기 카스피에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나오는 이 송유관 같은 것이 러시아로 가고 이쪽 이렇게 가는데 카자흐스탄이 야 우리 카스피해로 통해서 투르크해로 했고 터키로 뻗어가자 라고 카스피해를 직접 관통하자 이러니까 러시아가 어메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카자흐스탄이 이런 그 카스페 지하로 이런 송유관 같은 것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비용도 있다면 어때요? 더큰 소리를 내겠지만 비용 사실 없다 그러면 미국이 어때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미국의 전략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때요? 신장 이그루족이나 거기 묘족이나 아니면 이쪽 티베트 이런 데가 지금도 계속 독립하려는 운동을 해요. 그럼 중국에서는 어때요? 응? 군대를 보내갖고 싹쓸이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중국은 다 부풀린 풍선이에요, 풍선. 풍선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어때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큰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외교전을 잘못 피거나 아니면은 잘못 줄을 섰다고 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왜? 너무 큰 곰과 뭐의 싸움이에요? 사자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데가 지금 아직 덩치가 크지도 않는 새끼 호랑인데 단단하지만 새끼 호랑인데 큰 곰과 사자가 싸운 데서 어떻게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외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 국제적 헤게모니 상태를 잘 읽어야지 살아남고 큰 기회를 얻습니다. 자, 우리는 큰 기회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계속했지만은, 중국은 지금도 전 미국이 이렇게 포위망, 인도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중국의 포위 전략을 쓰니까, 어때요? 지금 항모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한 대는 있습니다. 항모가. 한 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 20여 개의 항모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세계 항모가 22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1개가 미국 거예요. 러시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항모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한 대. 하지만 이 만약에 두 대를 중국이 다 만들었다. 이 여기를 다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태평양, 아니, 여기, 저 중국해라고 해서, 이쪽을 다 먹으려고 해요. 그 전에 일본이 환태평양을 다 먹으려는 전략과 지금 중국이 이쪽 중국해라고 하면서 이 바다를 먹으려는 전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항모전단을 운영하면서 여기를 감시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거라고 이렇게 금을 거놓으니까 약소 국가는 함부로 못 다녀요. 중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만 갑니다. 그런데 항모가 지금 만약에 두 개를 다 만들어서 두 개가 된다고 해도 미국 항모 한 대하고 싸워도 두 대는 한 시간 만에 깨져버립니다. 전력이 안 돼요. 미국의 그런 항모가 11항모가 있습니다. 11항모가 유럽, 뭐,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했고, 전 세계에 다 배치됐는데, 여러분들, 이 항모 하나가 어때요? 그냥 보통 한 나라의 전력입니다. 정말 사자긴 사자죠? 엄청나요. 제왕입니다. 세계의 제왕인 미국을
건들 자 아무도 없습니다. 푸틴도 잘못 건드렸다가 여기 어때요? 카스페에서 당했잖아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푸틴을 딱 빼놓고 여기 카스페 투르크족 계열의 대통령들이나 정상들이나 모여갖고 야 우리 이거 건설하자 푸틴을 빼버렸습니다.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빼게? 누가 있다? 미국이 있었다. 그러니까 푸틴이 거기서 꼬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시진핑이요? 지금 잘못 건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많은 나라, 지금 많은 나라를 상대로 하고 있지만은 끄떡을 안 합니다.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왜? 이 11항모의 힘도 있지만은 미국의 세계 경찰국으로 했던 그 어떤 힘이 굉장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이 지금 1인자 국가로 큰다고요? 그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선진국이 되면서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기는, 일본은요, 선진국이 되고서 늙었습니다.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국은? 선진국이 되면서 같이 늙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보십시오. 중국은 선진국도 안 됐는데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왜? 인구가 많으니까 한명 낳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어때요? 인구에서 나중에 인구 고령화 되는데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미 선진국이 돼서 늙은 일본과 우리처럼 늙어가면서 선진국이 되면서 같이 늙는 것과 또 이미 선진국도 안 된 후진국에서 늙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데다가 어때요? 이 남중국해 뭐 이래갖고 이쪽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베트남이나 뭐 이런 주변 대만이나 이런 데하고 매일 분쟁이 붙잖아요. 자기 힘과 시하니까. 그 전에 한번 베트남하고 한번 싸웠잖아요. 근데 어때요? 베트남은 미국을 상대로 이긴 국가인데 중국을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중국은 만약에 미국하고 이렇게 계속 전쟁, 무역 전쟁만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진짜 무기 전쟁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역 전쟁에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 중국의 본토, 그러니까 옛날에 고토라고 하죠. 우리의 조상의 땅, 조상의 땅,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 판세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읽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저는 어때요? 기회다 이거야 지금. 큰 기회가 오는데 아니면 큰 위기가 같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그 세계적인 무역전쟁 때문에 난리 나서 죽겠다고 하는데 이걸 먹여 살려야 되는데 누가 그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아니 그 청와대에 계신 분이나 장관분이나 어떤 국회의원 이런 아니면 재판관님들 우리의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느냐고요. 플랜이 있어요? 저는요. 저는 만약에 뭐 제가 전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그 위치가 된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 소외층 지금 부자들 말고 상류층 말고 중하고 하류층인 이분들을 거의
상류의 상위층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기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제 4차 산업의 일환이겠지만은 저는 어때요? 무자금으로 또 무위험 또 무한대 또 무제한 이걸로 우리 국민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있고 만약에 남북통이 되면 북한의 인민들까지 모두 먹여 살릴 수 있는 기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정권 초창기 했다 그 뭐지 선거 캠프 했다도 많이 올렸는데 지금 그게 시행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나라꼴이 이상하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이 나라가 웃긴 나라야. 어? 국민을 먹여 살릴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순 정치 싸움 해갖고 이기기만 하면 자기들만 잘 사는 거지 국민들은 어떻게 눈에도 없어요. 저는 이게 화가 납니다. 왜? 옛날부터 군주나 임금이나 아니면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백성을 하늘같이 여기고 백성을 그러니까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를 제1차 어때요? 자기의 임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권만 탈취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 죽이기 작전하고 자기가 미운 털이 있는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돌고 돌아오면 매일 우리나라는 그 나물에 그 밥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나물에 그 밥이 안 되려면 어때요? 기존의 정치인들은 이제는 배제시켜야 됩니다. 정치 다음 정치에서는 정말 정치에 물들어갖고 이렇게 비린내 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정말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은 못했지만은 차라리 정말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은 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죠. 자 외교도 보면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답답해요. 왜? 여기 카자흐스탄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대범합니까? 어? 러시아 딱 빼고 카스피에서 우리끼리 모이자. 그랬고 송유관 이 저기 뭐야 그 이 가스관이 러시아로 흘러가는데 우리 그 차단하고 우리 그 투르크계 쪽으로 어? 카스피 밑에 쪽으로 이란 북쪽에 보면 거기도 투르크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 쪽으로 뺄 수 없느냐 이런 제안도 아니면 카스피해를 뭐라고 하냐면 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어? 이게 공동해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다가 아니다. 뭐라고 했냐면 짠물이 나는 호수니까 나눠 갖자. 그러니까 러시아 입지가 작아지잖아요. 푸틴을 빼버리고 그리고 이 카스피 밑에로 관을 설치하자. 자 이렇게 배짱 있는 것은 백그라운드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공모를 지점이 두 개나 있습니다. 어? 미국에. 그런데 그 항공 어? 항공모를 그 거점이 어? 카자흐스탄에 미군 어떻게 보면 비밀 기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국민들은 여론과 어떤 정치가들 말만 듣다 보면 잘 몰라요. 세계 판단도 못하고 마녀사냥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 때 마리 앙투아네트가 마녀였습니까? 아니죠. 다른 나라의 공주였는데 프랑스 왕자가 성불구니까 이게 아기가 안 생기니까 본국의 어머니 어? 여왕이 자꾸 니 탓이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입다 보니까 프랑스는 어때요? 응? 혁명을 하려는 핑계를 마녀 사냥을 해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또 그전에도 뭐예요? 잔다르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구했는데도 결국은 마녀 사냥에서 마녀로 화형시켜 죽였는데 나중에 복귀시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여론이나 정치가들 얘기가 여러분들 정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세계 판단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국이 제1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림없습니다. 지금 게임이 안 돼요. 지금 해킹해 갖고 이렇게 갖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거지만은, 물론 전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것도 자기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자를 코털을 건드린 것이 중국의 무너지는 첫 번째 계기가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은 역사에서 이 대가를 또 치러야 합니다. 지금 중국에는 55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전부 중국 산하에 있대요. 자,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배달국의 환국이 있을 때 여기 환국에서 여기 환국이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 2만리를 차지했는데 12제국이 있었대요. 12제국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 동이족인 치우천왕은 서쪽에 있었어요. 중국의 서쪽에 있었고, 동쪽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한족의 그 시조라고 부르는, 그것도 동이족인데 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 헌원의 연합군과 서쪽에 치우천왕의 연합군이 싸운 것이 인류 최초의 동서 어때요? 연합대전입니다. 그게 탕록대전이에요. 그거를 탕록대전이라고 합니다. 왜요? 나중에 10여 년간 싸웠는데, 중국 전체를 돌면서 싸웠는데, 황허강 근처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탕록지역이 있대요. 그 탕록지점에서 헌원이 항복했다 해서 탕록대전이라고 합니다. 73전 73승. 그래서 전쟁의 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지금 우리 축구 응원단의 붉은 악마의 표상인, 그 악마의 표상이 뭐냐면, 원래는 악마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치우천왕입니다. 우리의 14대 단군이에요. 14대 단군. 배달국에. 이 치우천왕이 왜 전쟁의 신이 됐을까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헌원이 그 치우를 이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봐요. 헌원하고, 치우하고 싸우는데, 헌원이 만약에 치우를 이겼다 하면은, 헌원이 전쟁의 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황후와 유방이 싸울 때도, 한나라 세울 때 싸울 때도 이 헌원한테 절한 게 아니라 치우한테 어때요? 전쟁의 신으로 모시고, 전쟁의 신, 이걸 군신이라고 하잖아요. 군신, 군의 신, 전쟁의 신으로 모시고 제를 지내고 전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래서 73전 73승 했으니까 세계 역사상 그런 유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 돼갖고 저 유럽으로 제우스가 됐습니다. 이 제우스가 신한데, 이거를 로마어로 발음하면 찌우입니다. 찌우예요. 순은 뭐예요? 전미사입니다. 영이 순이 할 때 이자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우예요. 왜? 제우스로도 가고, 또 우리 을지문덕과 강희식 장군이 수나라하고 싸울 때, 그때도 치우천왕한테 어때요? 제를 지내고 싸우잖아요. 중국의 방패에도 치우천왕을 해놓습니다. 헌원이 이겼다면 그럴 리가 없죠. 헌원이 당연히 뭐예요? 전쟁의 신이 되죠. 근데 치우천왕이 이겼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 됐습니다. 자, 이 말 나온 김에 또 할까요? 해군의 군신은 누굽니까? 이순신입니다. 23전 23승. 세계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치우쳐랑 73전 73수. 세계의 군신을 모실 만하죠? 이순신 장군 어때요? 해전에서 한 번도 패하는데 23전 23수. 해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하고 해전 치를 때 누구한테 절하라고 했어요? 이순신 장군을 해신으로 모셔놓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어떻게 해요? 헌원도 치우도 전부 동이족입니다. 중국에서 모시는 치우천왕, 헌원, 염제신농. 염제신농은 누구예요? 치우천왕의 윗대손인데, 섬서강에서 인류 최초로 강치성을 득성한 분인데, 그분이 후계가 치우천왕입니다. 강태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로 와서 뭐예요? 강희식 장군, 그 다음에 강감찬 장군, 이렇게 내려오는 동이족 계열이에요. 동이족.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중국의 자기네 신 조상으로 모셨습니다. 태오복기는 팔계 그린 사람으로 유명하죠. 우리 태극계 원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태오복기의 출생지를 보면은 환단국에 보면은 뭐로 나오냐면 배달 신씨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배달 신씨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여기 백두산이에요. 아니 백두산에 난 사람이 동이족이지. 원래는 뚱이족이라고 해야 돼요. 동이는 중국 놈들이 동방에 오랑캐다 이렇게 써 동이라고 썼는데 원래는 뚱입니다. 현명한 자, 어때요? 박식한 자, 어때요? 뛰어난 사람, 현자 이런 뜻이 뚱입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자, 뚱이 짱꼴라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역사를 훔치고 있는데 만약에 신장 이구르족이 자기네 거라고 지금 만든다고 해서 티벳이 자기네 거로 만든다고 해서 자기네 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5개의 이렇게 부족들이 뭉쳐 있으니까 중국은 항상 어때요?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매일 그랬는데 한때 우리의 어떤 그 우리의 동족 동이족이 지배한 적이 몽고가 징기스칸이 한번 지배했죠. 징기스칸은 왜 우리의 선조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단군 4세 때 자기 동생을 몽고 지역으로 보내서 몽고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몽구리안 지금 말하면 몽구리안을 보내서 몽고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몽고도 어때요? 나중에 우리 국가가 된다면 이렇게 같이 형제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국이요. 형제국. 형제 자매국으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형제 자매국으로 몽고국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기 신장 이구르족. 신장 위구르. 또 티벳, 카자흐스탄, 탄자드라한테는 다우, 단군의 후예요. 건댔다가 어때요? 베트남. 베트남의 웅왕왕조는 웅왕왕조가 2000년을 다스렸는데 이 웅왕왕조가 뭐냐면 강씨입니다. 강씨. 강씨가 베트남을 만들어갖고 베트남도 우리 동이족이에요. 인도는 어때요? 인도에 그 위대한 시인 타고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조국 코리아요.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타고로는 분명히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족이 이렇게 집에서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고 이쪽 알라스카로 가서 인디언 밑으로 인디오 해서 그 위대한 아즈텍 문화와 또 잉카 문명과 그 다음에 마야 문명의 어떤 우리 동이족 중심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피라미드 이 중동에 가면은 피라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거성 문화가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중국이 다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훔친다고 되겠습니까? 자, 제가 저번 강의에도 얘기했지만은 만리장성을 왜 쐈어요? 저 우주에서 보이는 최대의 건축물, 지구상 최대의 건축물 만리장성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자, 그 뒷면에는 뭐예요?
이 말장성을 쌓을 만큼 정말 무서운 민족이 있었다. 그게 우리의 훈족입니다. 우리의 동이죠. 훈족이 넘어가면서 나중에 서로마 제국인가? 거기를 무너뜨렸잖아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헝가리, 그 다음에 프랑스가 싸우고 영국과 싸우고 전 세계 다 퍼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잡아요. 몽골도 우리 동이족이지. 중국의 티벳도 그렇지. 신장 이구르족도 그렇지. 또 카자흐스탄, 탄자 들어가는 데도 다 그렇지. 거기다가 베트남도 어때요? 우리 웅왕왕주가 강시성이 가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도도 그렇고요. 이렇게 중국이 지금 크게 풍선이 부풀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작은 호랑이에요. 작은 호랑이야. 근데 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번 이 풍선을 탁 바늘 꽂히면 어떡해요? 펑 터져버립니다. 터지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동이족 몽골이라든지 여기 만주에 있는 조선족 또 위에 고려인 그 다음에 몽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티벳 그 다음에 신장 이구르 카자흐스탄 여기 터키까지 그리고 일로 넘어가서 멕시코도 우리 원주민들이 어때요? 20%예요. 섞인 인원까지 따지면 70% 정도 됩니다. 인디언들도 여기 어렸을 때 몽골 반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족인데 근데 아즈텍 문화에서 왜 한자 안 나왔냐 그러는데 한자가 생기기 전에 문자가 생기기 전에 넘어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 그 글이 형성됐을 때 넘어간 우리 족이라고 하면 한자가 나왔겠죠. 그러나 언어나 문화를 보면 우리 조상과 똑같습니다. 지게도 있죠. 절구도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저기 마야 문명에는 팔계도 나옵니다. 그리고 언어도 비슷해요. 언어도 보면은 뭐예요? 어? 애들을 아새끼라고 하고, 어? 뭐 장인을 잔소리라고 하고, 또 화가를 다 그리니, 또 예언자나 점쟁이를 다 마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봐요. 우리 지형적으로 우리가 자청룡 우베쿠가 딱 있는데 일본이 어때요? 방패가 딱 대고 있죠? 그것도 해일도 막아줍니다. 일본이. 자 이렇게 역사를 훔친 대가를 분명히 치릅니다. 역사를 훔쳐갖고 풍선을 불리는 것은 지금 서남공정과 동북공정이 지금 풍선을 부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위기에 찬 것이 뭐냐면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령화가 되는데 여기는 후진국에서 지금 이미 노령화가 되니까 쉽게 힘이 소모된다는 거죠. 이 제국을 여기도 제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군대를 보내서 티벳 다 죽여놓고 스님들 다 죽이고 정복했기. 신장 이구르가 저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싹 쓸어버리는데 신장 이구르 쪽에 지금 알게 모르게 밑에 전사들이 많이 숨어 있겠죠? 이런 데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통일을 빨리 해놓고 발톱을 좀 이런 등치가 큰 다음에 탁 한번 치면 풍선이 뻥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 남은 우리의 형제 자매 국 이런 데를 다 수습해서 전체가 어때요? 연합해갖고 어때? 동이족 연합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아니 저기 예언자들도 그랬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과학기술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고 이렇게 영국 같은 데로 유학 가는 것처럼 영적인 게 다 해결돼서 영적인 신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뭐 여기 저기 힌두교나 여긴 신비적인 것이 다 풀려갖고 대한민국에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대. 다 풀린대. 왜? 종교의 근원지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국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면은, 응? 우리가 왜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구촌을 운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어때요? 55개 민족 중에서 지금 썩고 골마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종기가 나는데도 이걸 어때요? 터트리고, 그때 짜고, 이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어요.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의 코털 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잠시 역사를 돌려볼게요.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한테 엄청나게 얻어터졌죠. 뭘로요? 그것도 포로. 얘들은 조총 갖고 싸웠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미국이 와서 일본 보고 개항하라고 여기다가 함포 사격을 하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한테 놀랜 가슴 때문에 너무나 놀란 거야. 그런데 미국의 함포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보다 더 강한 포를 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갖고 어떻게 해? 유신 체제를 갖고 씁니다. 그래갖고 바꿔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대화 해갖고 옛날에 사무라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뭐? 쇼군 체제로 있던 이 체제가 신군대하고 싸웠어요. 마지막으로 전태서 이 전 사무라이 군대가 죽고 일본이 어때요? 현대 무기로 무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 만약에 이게 개방을 안 하고 버텼으면 어떨까요? 일본 또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와서 개항하라고 했는데 영국이 전 여기 러시아를 저기 뭐 대항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간파천에서 러시아 편을 들다가 영국이 일본한테 야 이거 한반도 그냥 멈춰라 그래서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랑 정세가 비슷해요. 국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면서 그때 정세랑 똑같아요. 그때 어때요? 여기다 한포 사격했죠? 미국이 와서 어때요? 여기 북한이 핵미사일 만들었을 때 함대가 왔지 않습니까? 함대하고 어때요? 죽음의 폭격기. 응? 맞죠? 최첨단 무기가 와서 시위하니까 김정은이가 깜짝 놀랐잖아요. 응? 그래서 어때요? 아니 나 핵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하고 우리 한반도가 잘 역할을 해서 우리 옛날에 여기 백두산 정개비에 들어갔던 우리 북쪽 만주 쪽까지 우리가 통일하고 난다고 한다면은 중국은 어때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나라 때 300만 대군을 몰고 와서 정예군 100만 대군으로 요동성을 들이쳤는데 10만 대군으로 어때요? 강희식 장군이 막아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수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 후에 또 뭐가 있어요? 응? 을지문덕과 강희식 장군 밑에 영계소문이 있었죠? 어? 영계소문과 그 양만춘 장군이, 응? 저기 당나라 이세민하고 붙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때요? 보장왕 때인데, 응? 그때 영계소문이 크게 이겨갖고, 응? 당태종이 눈 한쪽이 애꾸가 됐지 않습니까? 양만춘 화살에 맞아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에 무너진 게 아니라 신라가 나당연합군을 해서 당나라에게 백제를 우리한테 주면 고구려를 주겠다 이래서 신라한테 무너진 거지 당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세민이가 우리나라 영계소문하고 양만춘 장군하고 와서 싸워서 얼마나 많이 깨지고 갔어요.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전 신라 나당연합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또 대조영이 나와서 발해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누구하고 싸웠어요? 측천무. 측천무하고 싸웠는데도 당당하게 어?
발해국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발해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때 어때요? 징기스칸이 나타난 겁니다. 징기스칸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의 두 배, 그 다음에 어때요? 응? 알렉산더 제국의 네 배를 정복했다가 아니에요. 정복이 아니라 우리나라 걸 수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택동과 북한, 또 미국과 우리 남한 간에 또 싸움이 있었죠. 청산리조트에서 김자지 장군이 일본을 또 대승한 것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형제자매국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중국은 어때요? 한번 이렇게 톡 터지면은 전부 분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는 큰 괴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세를 잘 봐갖고 여러분들 어때요? 중국으로 붙을 거냐? 미국으로 붙을 거냐? 이때 옛날에 우리 일본한테 이렇게 36년간 지배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역사랑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편 들었다가 우리 어때요? 그냥 나라도 36년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곰하고 사자하고 붙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발톱을 키우지 못한 작은 호랑이에요, 새끼요.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반이 툭 잘려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빨리 키울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게 누구 몫입니까? 저기 정치하는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저기 헌법재판관이나 또 지역 어떤 자치단체장 이런 분에게 맡겼나요? 이런 분이 책임 있나요? 물론 그분들이 엄청 책임 있는데 안 합니다. 정권만 잡으려고 하지. 백성을 먹여 살리거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해갖고, 또 세계 헤게모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판단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길로 가야지 우리가 큰 대국으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정권만 이기면 돼. 중국이 그때 중화인민공화국이 될 때 모택동이가, 중국에서는 큰 영웅이지만은 싸움꾼이었었지 백성을 먹여 살린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덩사오핑, 등수평이 나와서 흑묘 백묘 이론을 내놨지 않습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잡으면 된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때요? 백성을 먹여 살리면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중국은 지금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곰이 발버둥 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잘 이 기회를 이용해 갖고 우리의 고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땅, 영토를 수복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대국이 돼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미국이 우리의 우군인가요? 아니면 중국인가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또 우리랑 힘을 합쳐서 대국이 되려면 어느 나라와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 강의가 어때, 편했나요? 저는 어려운 문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 강의가 유익했다면 요 밑에 동영상 밑에 구독 버튼을 무료니까 눌러주시고, 자 앞으로 판세를 잘 엮어갖고 다음 정권 때는 어느 정치인이 되든 아니면 일반에서 나와서 정말 새로운 역사의식도 있고 국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든, 그 몫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두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지적파이와 행복지수, 자존감까지 올려준 서준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